항상 독해할 때 시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문제 풀 때도 시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는 말할 때 시제를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영어는 시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생각 똑바로 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강이 흐른다, 이 도시를 통해서 흐른다는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도 그렇고 항상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사라가 랜, 이거 yesterday 했으면 뭐죠? 어제죠. 어제라는 과거 표현이 있으니까 시제를 항상 뭐로 해야 돼? 과거로 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지. 네, 다시 이렇게 처음에는 쉽습니다. 현재는 뭐냐면 현재 시제란 현재형으로 표현한 걸 얘기하고 어떨 때 쓰는 거야? 지속적인 성실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치?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현재를 쓰죠. 그리고 당연히 현재 일어나는 일도 현재를 쓰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빈도부사라는 걸 했었는데요. 빈도부사가 뭐냐면 항상 때때로 가끔 때때로 거의 못 마다 결코 안 되는 이런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이잖아. 분다랑 빈도부사랑 현재 시제랑 합치면 어떤 뜻이 나왔는지 잘 보세요. 봐봐. 이렇게 레스토랑을 항상 다닌다. 11시에 반복적인 일이죠. 뭘 써야 돼? 현재형을 써야 되겠지. 우리는 주로 네 농구를 한다. 체육 시간에 이것도 거의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죠. 현재를 쓰겠죠. 너는 종종 아침살 걷느니? 그러니까 때때로 습관적으로 걷느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빈도부사랑 뭐랑 많이 쓰인다? 현재 시제랑 많이 쓰인다. 그렇죠? 그 빈동사의 위치 나중에 하겠지만 빈동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 주동사 뒤에 온다고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뭐로 표현한다?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아세요? 뱀이 파충류라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죠. 이거 뭐로 표현한다?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아세요? 그럼 현재형으로 쓰는 게 어떤지, 현재라는 것도 현재형으로 쓰이지만 어떤 거? 빈도부사는 많이 쓰이고 과학적 일반적 사실 반복적인 습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뭐로 쓰인다? 현재형으로 쓰인다. 그래서 했던 거죠. 이것도 전에 추가되면 현재 시제가 뭘 나타내기도 해? 미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맞죠? 현재는 현재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확정된 미래, 확실한 미래일 때는 현재형으로 미래를 표시해. 콘서트가 시작되는 7시에 시작된다. 확정됐지? 확실하잖아. 그치? 그때는 미래를 안 표현하고 현재로 표현하는 거죠. 보통 내가 배울 때는 뭐 왕래 발차기 동사고 해가지고 표현드리고 필요 없고 그냥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뭐로 표현한다? 현재로 표현한다. 그리고 되게 중요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하는 거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하죠. 기억나죠? 요즘에 이건 명사절이라서 이건 부사절이 아니야. 얘의 목적, 얘의 목적어야. 헷갈리면 안 되고. 네, 알겠어. 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다시, 현재는 뭘 나타내게 한다? 미래를 나타내게 한다. 과거 시에는 과거를 나타낸 표현과 과거 시에 써있죠. 지난주, 과거, 2015년, 과거. 이렇게. 이제, 과거 시, 과거 상태를 나타낼 때 뭘 쓴다? 과거 시에 쓴다. 당연하죠. 어렵지 않지, 이건? 잠깐만. 네.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하겠습니다. 아, 나는 방을 예약했대. 3일 동안, 일주일 전에 3일 동안 방을 예약했대. 뭐죠? 리스트. 앞에 뒤야? 현재 과거? 과거 왜? 예약했다. 아, 일주일 전이니까 과거죠. 아직. 세리아는 결코, 네, 일요일마다, 아, 결코 뭐 하잖아. 외출하지 않죠. 그녀는 주로 집에 머물죠. 뭐로 나와야 되죠? 앞에 거. 앞에 거. 현재 왜? 일요일마다니까 습관적이 반복적이지. 그리고 빈도부사랑 같이 쓰인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지? 3번. 야구선수는 MVP였대. 지난 시즌. 때 답을 얘기해버렸네. 지난 시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 해야 돼? 뭐였어요? 4번. 4번 중요하죠?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우리는 피자를 주문할 것이다. 저녁 식사로. 컴스. 왜? 지난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죠.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는 나는 모른다. 이때 이톤 뜻이 뭐지? 몸모라민이 아니라 뒷모니. 몸모인지 아닌지. 이때 몸모인지 아닌지일 땐 명사절이죠. 그래서 이때 명사절이니까 미래는 그냥 미래로 가야지. 내일은 내일, 미래로 가야지. 모를 때만, 부사절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나는 모르는데, 제임스가 참여할 미팅에 참여할지 않을지 내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해주면 되게 쉬운데요. 너희들이랑 더 어렵다고, 문법이란 게. 아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야 되고, 집에서 복습 해보셔야 되고. 1번 하겠습니다. 네, B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시제 뭘로 할래? 현재를 할래? 과거를 할래? 과거 왜?
1960년대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Fight의 과거가 뭐죠? Fighted가 아니지? 아, 뭐야? Fought. 아직도 불직변을 못 외웠으면 다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헨리의 성은 지구에 가까워지는데 76년마다 가까워지는데 그죠? 뭐죠? 컴스죠. 왜? 그 시간은? 일반적인 사실이죠. 맞아요. 과학적 진리죠. 그다음 3번 샌디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래. 그녀가 또 다른 기회를 갖는다면. 뭐죠? 그랬을까? 이프가 못 만다면 이지. 못 만다면 뭘 뭐야? 조건의 부사절을 나타내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서 S가 붙어야죠. Get. 맞아요. 기억나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 4번. 로사 파크가 그녀의 자서전을 1992년에 뭐죠? 블로트. 과거죠. 썼다죠. 1992년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try to, 노력하래 가지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래. 뭐죠? 컬스 하면 안 되죠. 컬시스죠. 시간, 주어 3시 단수일 때는 현재 시에 일단 동사에 S가 붙어야 되죠. 그치? 우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고요. 괜찮니? 네. 다음에 10번. 수는 가장, 아, 그러니까 수성은 가장 가까운 행성이래. 지구, 태양에서. 그죠? 뭐죠? 이즈. 이즈 왜? 그,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 일반적 사실이죠. 이즈지. 그치? 그다음에 화산은 분출하는데, 작년에 분출하는데, 지금은 그것은 활동하지 않는데. 그죠? 작년이잖아, 작년에. 1억? 티드죠. 이제 다음 기차가 도착하는데 10분 안에 도착할 거래. 준비하래. 탑승할 거 준비하래. 뭐죠? 온라인. 그거를. 그 arrived. 10분 안에 도착했어. Will arrive. Will arrive 써도 되지만, Will arrive 써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확정된 미래일 때는 현재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죠. 둘 다 되죠. 됐어요? 이거 오피해. 네.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다음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과거의 동사를 알만한 형태로 갖고 그걸 완성하시오. 네, 이런 거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해보세요. 나는 주로 학교에 8시에 간대. 이 아침에 뭐죠? Go. 현재 써야 되겠지? 이번 아침에 그러나 나는 너무나 늦게 일어나서 나는 학교에 늦었대. 뭐죠? 시제 뭐로 쓸래? 시제 오늘 아침이잖아. 오늘 아침이 뭐로 생각해? 과거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wake의 과거인 woke up. 너무나 늦게 일어나서 네, 그래서 난 늦었대. I 난 학교에 늦었대. 과거 I was late. 연배 이유 때문에 나의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대. 7시에 보통 그런 것처럼 7시에 울리지 않았대. 뭐죠? 현재 시작했어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7시에 울리지 않은 게 현재니 과거니? 과거. 과거잖아. 과거. 물어봐야 돼. 왠? 어? Not went off야? 부정어인데 부정어 못 만들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기초가 진짜 먹어야 되는데. 부정어를 못 만들면 어떡해? 다시 I loved you의 부정어가 뭐야? I not loved you야? 아니 뭐라고 해줘야 돼? 아니. I don't이야? 내 똑바로 하지 말고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태용아. I loved you의 부정어 표현들. I 니 같이 얘기해야지. I didn't. I, 아가 아니지. 이거는 큰일 나, 이거는. 그지? 지금 수학 문제 풀어주는데 구구단어 외우고 있어. 안 되잖아. 네. 계속 얘기하면 안 되네. My alarm clock, 그 다음에. Didn't go off. 울리지 않는 거죠. 이거 못하면 이거 없어요. 점수 하나도 못 봤습니다. 난 이제 기초를 다시 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서둘렀대. 그리고 나는 기차를. 뭐죠? 앞버스를 잡았죠. 탔죠. 뭐죠? 컬트나 이제 과거지. 그러나 교통은 끔찍했죠. 그것은 주로 걸리는데
미만, 20분 미만 걸린대. 내가 뭐 하는데, 학교 가는데 보통 20분 미만 걸린대. 뭘 할까? 택시? 예, 현재로 해야 되겠지.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오늘은, 그것은 35분이 걸렸대. 뭐죠? 툭, 과거지. 나의 선생님이 말했죠. 뭐라고 했어? 네가 다시 늦는다면, 너는 뭐 해야 될 거냐면, 내 교실을 혼자서, 내 청소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뭐죠? If you? 현재 시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모습. 아? 현재 왜? if가? 조건의 부사적이기 때문에, 현재를 써서 뭐 나와야 돼? You are.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 문제를 많이 풀어서 알겠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요, 점수 못 답니다. 지금 공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다음 봅시다. 문제 완성. Yesterday야, yesterday. Yesterday. 리사는 yesterday. 문제 완성하래. 뭐 할까? 예스터데이 뭐 있니? 이거 이거잖아. 오늘이 이날이니까 예스터데이 이거 있지. 어떻게 해야 돼?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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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사 고가 제일 안 좋은 답이지. 아, 웬 고? 고수면 고수차를 이제 고가 왜 나? 그리고 어젠데, 어젠데 갑자기 고가 왜 나? 리사? 그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맞춰야지 옆에서 내가 시험 볼 때 옆에 붙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막 뚫고 나가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끌고 가야 돼. Lisa went. 그 다음에 jogging 나오고 for 30 minutes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and 다음 누굴까? And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Visited. Visited my grandmother.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Lisa, 매일이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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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깅은 매일 하네. 그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이니까. goes. 그 다음에 조깅. 끝. 더 쓰면 안 되지. 왜냐면 30분, 45분 다 시간이 다르니까. 어떤 시간인지 알겠어? 네. 네. 조심해서 해야 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꼼꼼한 모습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1번, 1호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답만 해볼게 일단. 나의 이름은 재민이래. 그 나는 서울에 산대. 현재 나는 나의 닥터리얼 디 박사학위를 마치고 있죠. 철학에서. 난 열정이 있대. 모든 것에 물안 관련돼. 철학과 관련된 모든 것에 열정이 있었대. 열정이 있었단 말은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그러면 안 되지.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3번에 해부가 아니라 해즈가 아니라 해부가 나야 되겠죠. 항상 있는 거니까. 맞아. 네, 봐봐. 내가 너를 사랑했었어 라고 하는 순간 뭐니?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 하는 순간 지금 열정을 안 갖는 거야 지금. 맞아. 나는 만들었는데 이 웹사이트 만들었죠. 4월 2015년 4월에 공유하기 위해서 나의 철학에 대한 사랑을 모든 사람과. 난 게시했는데 흥미로운 내 글을 게시하죠. 철학에 대한 오늘날. 오늘. 그래서 자유롭게 읽고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라. 그것들에 대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호로스코프는 별자리 운세 얘기하는 건데요. 별자리요? 별자리 운세. 뭐 처녀자리 뭐 정갈자리 뭐 얘기하는 거지. 네. 해보겠습니다. 좀 더 보면. 아, 시즈 뭐 때문에 네가 많은 일을 가지고 때문에 해야 될 지난달에 맞죠? 답은 그러면 1번이네. A 틀렸네. 네. 뭘로 바뀌어야 돼? 해 드죠. 가지고 너는 뭐할 수 있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 쓸 수 없었다. 시간을 사람들과 너의 주위에 그 결과 너의 관계가 will come 어디에 있게 될 거냐면 앞방 밑에 있을 거래. 이번 달에 대부분 아마도 대부분의 어디 주위에 4일 중에서 그럴 거래. 그치? 아, 그 다음에 그러나 만약 네가 기억한다면 뭘 기억한다면 균형을 잡을 거 너의 일과 너의 관계를 균형을 잡고 기억한다면 그날은 지나갈 거래. 어떤 문제도 없이. 네, 답은 뭐가 틀렸죠? 위를 빼야지. if는 조건을 나타낸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죠. 그렇죠? 위를 빼야 되죠. 너는 아마도 뭐 할 거냐면 기대할 텐데 중요한 시험을 기대하고 프로젝트 기대할 거 이래서 성공의 핵심은 뭐 하는 거냐면
컨피던트, 자신감을 갖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끌 텐데 뭐 이끌 거야? 좋은 결과를 이끌겠죠. 디스라를 쓰는 거는 뭐 하는 게? 앞에 거 얘기하는 거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끌 거라는 거죠. 됐어요? 됐죠?